7인의 탈출 9회 리뷰 시작합니다. 충분히 도망칠 만한 상황이었지만 2위소로 죽어야 앞으로 매튜가 일을 처리하는 게 수월할 거라는 판단에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방회장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본 7위는 배우를 찾아 나서는데 민도혁의 도움으로 매튜리와 강기탁은 현장을 빠져나간다. 한편 현장에서 강기탁을 봤지만 못 잡은 양진모는 7인이 모인 곳에서 민도혁이 스파이고 2위소를 돕는 인물 중에 강기탁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 이에 사람들은 동요하고 모두가 도혁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그때 민도혁의 핸드폰이 울리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도착한다. 핸드폰 문자와 통화 내역이 들킬 위기에 처한 민도혁.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매튜리가 손을 써 내역을 다 지운다. 맞아, 이제야 확실해졌어. 2위소와 강기탁의 계획을 꿰뚫고 있는 사람. 방 회장까지 죽일 수 있는 능력자. 가곡 지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 그자뿐이야. 성찬 그룹 심준석.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폭탄을 설치한 것도 다미를 죽인 것도 심준석이야. 금나이는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자를 떠올리고 이내 심준석이란 자를 생각해낸다. 5년 전 심준석은 결혼 생활 중이었어. 한모네하고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는 유부남. K라고 들어본 적 있어. 암흑세계에서 엄청난 권력으로 마왕으로 군림하는 놈이라고. 소름끼치게 잔인하고 소시오패스라고. 자신을 미행하는 양진모를 따돌리고 매튜리를 만나러 온 민도혁은 어르신이 심준석이 민낯을 알고 있었다며 가곡 지구에 간 것도 그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베일에 쌓여있던 K의 정체를 알게 된 매튜리. 그런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뉴스에서는 2위소의 시신과 함께 백골로 된 사체가 나왔다고 보도한다. 이로써 드디어 맞춰진 퍼즐.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센터를 소개받았던 다미는 그곳에서 7인의 탈출 심준석을 만났다. 유부남이었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면 안 되기에 어린 다미를 희생시켰다. 자신의 딸이 진짜 죽었다는 걸 안 매튜리는 계획한 복수를 시작하려 한다. 티키타카 대표 매튜리는 체리 엔터와 LH 미디어와 협약을 맺었고 같은 시각 한문의 가족은 한국에 도착한다.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 한국에 들어온 걸 안 모네는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지아가 K의 존재를 알고 있다며 그녀를 협박한다. 이 영상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똑바로들 말해. 당신들 무인도 살육 현장에 있었던 거지. 양진모와 금나이를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7인과 매튜리.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던 중 갑자기 매튜리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주도 섬에서 탈출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플레이한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를 들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K의 이름을 말한다. 이제 매튜리까지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한 7위는 마지막으로 송지아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한다. 조심히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아의 모습을 발견한다. 금나이와 한모네를 믿지 못한 송지아는 심준석 아빠를 찾아가 자신이 아는 사실을 말했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다. 결국 악마 아버지가 악마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무서울 거 없는 채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